안녕하세요. 다육이란 룰루랄라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한 지도 오늘이 4일째네요.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중부지방은 지금 한참 벚꽃이 만개해서 지난 주말에 벚꽃 구경도 가고 다육이 구경도 했는데요. 다육이 구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매번 빈손으로 오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들고 와서 이게 참 행복한 고민이랍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주말에 들고 왔던 아이들, 데리고 온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한 상을 차려 봤는데요. 요 뒤에 자, 요 아이부터 볼게요. 이 아이는 마르시유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제가 로제트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완전 동그란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냉큼 저도 모르게 집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것도 좋아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얼굴이 하나라도 더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세포트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얼굴이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여러 개였어요. 근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얼굴 수영이 얘보다 좀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과감히 그 얼굴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요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정말 한마디로 잘생겼죠.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개수를 포기하고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요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 안에 이렇게 자구도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요 예쁜 미모를 잘 유지해서 키워보고 싶네요. 그리고 요 옆에는 이거는 제가 농장을 두 군데 들렸거든요. 원래 요거 산 농장은 화성에 있는 신한다육이라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업로드 돼서 소개 영상이 올라와요. 거기는 세트 판매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제가 거기를 한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놀러 가요. 한 30분이면 저희 집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길에, 립톱스 거의 전문 같은 그런 하우스를 옆에 있길래 길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거기를 갔는데 완전 립소스 전문 공장처럼 정말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요게 마음에 든다며 저는 이거 그냥 그랬는데 이게 예쁘대요. 그래서 계속 이걸 저보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요거 마리아금. 이렇게 쌍두. 입장이 엄청 두껍거든요. 이 엄청 두껍고, 요런 게 갑자기 그날 이렇게 꽂혔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요거를 사지 않겠냐며 계속 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거든요. 거기서 요거를 사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거는 한번 안 키워봤어요. 콤프툰이라는 아이래요. 여기에 지금 씨도 있고, 여기서도 맺힐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건 자신이 없고 그냥 요 예쁜 색감이 예뻐서 요것도 한번 키워볼까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주인분께서 요 아이도 서비스로 주시고 엄청 커요. 제 엄지손톱보다 엄청 크죠. 이렇게 큰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키워보라고 주시고 요것도 키워보라고 챌린저 스토리처라래요. 챌린저 스토리처라. 요것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서비스 주세요 이런 말 전혀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다육으로 갔지요. 가가지고 이 토스카넬리 이 붉은빛, 핑크, 찐 핑크라고 할까요? 레드, 끝에는 레드고, 손톱 밑으로는 뒷립장이 이렇게 찐 핑크로 되어 있는 이 손톱이
하늘따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잡고, 화이트 샤넬은 제가 계속 사고 싶었던 거예요. 화이트 샤넬은 제 구매 목록 1번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거기 있더라고요. 세트 판매 영상 제가 봤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겹치는 거랑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거기서 세트 판매 몇개 샀거든요. 집에 겹치는 품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겹치는 거는 좀 피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는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트 판매는 조금 피하고 그냥 세트로 사면 엄청 더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그냥 제 값을 주고 그냥 낱개로 이렇게 네, 샀어요. 그래서 화이트 샤넬. 여기가 더 노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냥 제가 집에서 열심히 햇빛 보여주고 노랗게 만드는 걸로 하고, 요 화이트 샤넬을 드디어 품어왔어요. 입장이 엄청 두껍고 되게 통통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자구도 하나 있어요. 찌그러져서 있는데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두가 되겠죠? 화이트 샤넬 저의 구매 목록 1호에 있던 아이를 드디어 품어왔고요. 자, 요거는 이름을 몰라요. 요거는 이름을 모르는데 요것도 예전에 세트 구성에 넣으셔서 주셨던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얼굴이 모양이 다 틀린 아이들이 꽤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를 하나, 네, 샀는데 이거 5,000원에 주셨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거 가는 길에 샀던, 들렸던 그 곳에서 요것도 제이드 스타금. 요것도, 네, 요것도 그 농장에서 샀어요. 요것도 요거는 5,000원 주고 샀고요. 요거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그냥 가져가라며 주셨답니다. 요거 레티지아인가 봐요. 레티지아 입장이 이렇게 두툼하네요. 레티지아. 여기에 목대에 바글바글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빨갛게 물들이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이스로즈. 요것도 한 포트 남아 있었는데, 요것도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날,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운이 좋은 걸까요? 저는 이거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저희들이 마트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필요해서 갔는데,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이 더 많이 딸려오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번 주는 얘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너무 즐거운 쇼핑이었고요. 네. 다음에는 이 이쁜 아이들 분갈이하면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행복한 봄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